자, 14번 보세요. 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나? 문장 끝났어요. 근데 또 동사가 있으면 뭐 있어야 돼요? 접속사 있어야겠죠. 접속사 있는 거몇 번? 정답 시. 자, A, B, D는 절대 답이 안 돼요. 접속사가 없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요새. 절과 동사가 있으면 절이잖아. 절을 이거 연결시키려면 동사가 있으면 절이잖아요. 접속사 있어야 된다고요. 자, 형광펜칠 하세요. 요렇게. 그리고 관계 형용사라고 쓰세요. 예, 정용사. 관계 형용사죠? 요렇게 꾸며주고요. 자, 의문사의 논리하고 우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다 배웠어요. 자, 우리 봐봐. 아이, 나는 모른다. 됐죠? 아, 나는 I don't know 모른다. 이거 하고 어디에 Does he live 사는지 요거 두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I don't know 모른다. 다음엔 명사 써야 되죠?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쓰죠. 간접 의문문이죠. Where he lives 이렇게 쓰는 거죠. 주어 동사로 써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냐? 자,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Where he lives가. Where does he live? 그는 산다. In 서울에 산다. 자, 요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부사죠. 문장 끝났잖아. 맞죠? 두 단어 이상이니까 부사 구죠. 전치사 구라고도 하고요. 자, 부사를 물을 때에는 뭐로 묻어요? 의문 부사로 물어야겠죠. 의문사로 만들 때 부사를 의문사로 만들려면 의문 부사로 물어야 돼. 그게 뭐가 있어? When, where, Why, how죠? 이걸 의문 부사라고 하죠. 부사를 물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명사를 물을 때는 의문 대명사를 쓰죠. which, what, who, whom. 그죠? 이게 의문 대명사고. 자, 그럼 얘를 물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가죠? 그럼 where 써야죠. 물었으니까 의문문이니까 Does he live? 이렇게 나온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간단하죠? 자, 부사절 접수자. 이거는 의문사고, 의문부사고, 관계부사는 뭐냐? 그러면 관계부사는 똑같은 거야. 관계사가 의문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I have. 나는 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나는 산다 in it. 거기에서 산다. 이렇게 대명사가 있으니까 which 썼잖아요. 얘가 받는 게 바로 d니까 어떻게 썼어? which I live in이었고 in이 앞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 in which I live고 아,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장소니까 where로 바꿨을 수 있고, 우리 여지까지 한게 이거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안할 거야. 자, 이번엔 또 보세요.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할게요. 자, 얘가 뭐야? where이죠. 근데 의문사가 아니야. 이번에는 관계사야. 왜? 두 문장 사이를 관계하니까, 이어주니까. 어차피 where 써야 돼요. 장소잖아. it이 장소니까 where 쓴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받는 게 앞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 where I live가 되죠. 그 얘는 관계 부사야.
집, 무슨 집, 이렇게 돼서. 됐죠? 자, 다시 갈게요. I don't know. 나는 집을 모른다. 자, I don't know. 어디서 그가 사는지 모른다. 얘는 뭐야? 관계부사가 아니라 의문부사라고. 야, 관계부사는 앞에 뭐 있어야 돼요? 관계부사는. 선행사 있어야죠. 의문사는 선행사 없잖아. 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딘가 보자. 찾아줄게요. 다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더라? 밑으로 내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 특이한 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어이씨, 어디 있는지 찾을 거야.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때 했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 보냐면 6페이지, 11번 보세요. 네. 6페이지 11번, 1강 11번. 필기한 거 보세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바꿔 쓸수 있는 거. 필기 돼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1강 11번, 6페이지 1강 11번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한번더 해줄까요? 자, 보세요. 다한 거야. 우리 앞으로 하는 거 거의 90%는 다한 거고요. I have a house. 그때 한건 이거죠. 자, in which I will live.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요거 하고요. I have a house 하고요. In which자, 이렇게 바꿔 쓸수 있나요? 그때 한게 이거야.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조동사가 지워지면서 to live잖아. 그죠? 그렇죠? 여기도 to live 쓸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where로 바꿔 쓰면 되나요? 맞습니까? where로 바꿔 쓰면 되죠. 그런데 얘가 to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를 where로 바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 to 부정사는 안 된다고. 관계부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안 된다고요. 자. in which를 where로 바꿨으면 맞아요. 그런데 to 부정사가 됐을 때 관계부사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where to 부정사는 틀렸죠. 됐죠? 얘가 관계부사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번에는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뒤에 목적어 없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의문사죠. 의문 대명사잖아. 명사를 묻은 거니까.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로 할게요. 아예. I don't know where I live. 어디서 살아야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Where I should live라고 쓸게.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워지고, 같으니까 지워지고, 생략되면서 Where to live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맞다고. 얘는 관계부 부사가 아니라 의문사잖아. 의문사 투부정사는 맞다고. 이거를 저기 1강 11번 문제 할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설명을 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의문사인지 어떻게 알아? 선행사 없잖아. 그럼 명사 자리에 들어간 거고,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잖아.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몇번 하니? 자, 요거 볼게요. 자, 이 문장이 하나 있고요. 1번 문장이 있고요. 2번 문장이 있습니다. 2번 문장은 뭐예요? 그들이 월,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죠? 논쟁하고 있다죠? 그치? 다음에, at, 시간에 대해서. 그치? 무슨, 어떤 시간인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꾸며주면 얘는 이제 관계 형용사죠.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휘치가 받는 건 뭐예요? 5시 30분이겠죠. 나는 아침 5시 30분에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5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여전히 논쟁, 아, 5시 30분에 또 그들이 막 논쟁하고 있는 거네요. 그제 5시 30분에 나는 떠났는데, 5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시간에 이렇게 써도 되겠나요? 그죠? 그거 그 시간에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 5시 30분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 시간이니까 미안해. it라고 쓰면 소유격으로 써야 되니까 5시 30분이라는 시간에도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 앞이랑 5시 30분, 5시 30분이잖아. 그 휘치 쓰면 되죠. 근데 휘치가 5시 30분에 타임을 꾸며주니까 휘치 타임 꾸며주죠. 이게 뭐한 거야? 앞으로 나온 거잖아. 그쵸? 휘치 타임만 앞으로 나와도 되잖아. 휘치 타임만 앞으로 나와도 돼요. 뒤에 S면. 근데 N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앱도 따라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쉽고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죠.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있어야 돼. 이건 기본이잖아요. 문법 문제 풀 때. 라이팅 할 때도 기본이고요. 5시 30분이라는 시간에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 난 5시 30분에 떠났는데. 그죠? 요 얘기예요. 그죠? 5시 30분이라는 시간에. 원래 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거예요. 휘치니까. 자, 요런 겁니다.